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큰 스텝으로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갔죠? 난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빌립보를 지나서 2차 선교 여행, 그 이제 유럽 선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빌립보,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을 먼저 방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리아를 갔다가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고린도로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 지난주에 이 아테네 본문과 오늘의 이 고린도 이 방문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테네에서의 그 시간들이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죠?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도시였죠. 그것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본산지. 가장 정통적인 헬라의 모든 그 지혜와 그 경륜이 담겨져 있는 곳이, 메카와 같은 곳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예술이 극치에 이른 도시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테네로 향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깊은 이 설렘과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의 마음을 좀 조명을 해볼 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소싯적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인생, 다수에서 열심히 그는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사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유대의 이 모든 율법들, 문화들을 마스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렸을 때 그의 꿈은 이 필로와 같은 대철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성과 이 율법의 정신들을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테네로 가서 그간 자신이 쌓아 올렸던 이 지성, 이 지식의 열매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가장 밝은 빛, 가장 찬란한 빛. 원래 이 헬라 철학이 추구하고 있던 이데아라는 것은 가장 선명한 그 빛을 발견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빛에 이르는 길, 그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철학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모든 그 목표를 다 내버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고 싶은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수정되었다.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욕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도 바울의 이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지난날에 대한, 이 아테네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동경과 그 인정이, 지난날 내가 수확했던 것이 이만큼 위대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했던 그런 인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렇게 동경하고 평생을 바쳤던 그 지난 헬라 철학을 탐구했던 그 시간들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는 기대심이 있었을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문학적으로 선호하는 이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기대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테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마 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상태였을 거예요. 제가 계속 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입니다. 아마. 아마. 성경의 전반적인 그 틀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그 유명한 수사학적인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 아테네의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의 결론이 어땠을까요? 지난 아텔레의 이 설교의 결론, 제가
케냐에서 그 최정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제목이 공교롭게 맞춤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목사는 하나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관적인 어떤 그 물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뉘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와 최종현 목사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게 좀 분리되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설교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와 고린도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테네 설교는 어땠을까요? 맞춤 전도에 성공해서 뭔가 위대한 열매가 있었을까요? 물론 일부 관심을 갖고 바울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 1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완벽한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이 선교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강론하고 머물러서 뭔가 길게 장엄하게 설교를 했었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핍박과 이 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가 가는 곳에서 강론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어떤가? 교회는커녕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 자리를 이동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무기력했던 실패의 현장이 어디다? 아테네. 아테네의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수사학적인 이 표현들,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에 클릭되어지는 어떤 문학적 장르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신학교에서도 변증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디머 처치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시대의 지성인이셨고 위대한 변증학자이기도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도 이 시대의 변증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심지어 이 C.S. 루이스의 책은 거의 다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저도 묵상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전도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전도의 형태를 보니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춤 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변증을 통해서 뭔가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방식들, 문화를 이용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공감력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필터링이 되어서 최대한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소위 문화와 이 시대의 공감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비복음과 이 거짓, 이 왜곡되어진 사실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강한 어떤 한 아들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그분의 인생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세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 어떤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분에 대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교통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이 모든 섭리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 좋은 아저씨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늘까지 닿는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지혜를 쏟아붓는다 한들 예수님이라는 이 구세주라는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그분의 삶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9박 10일 동안 케냐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여러 걱정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부탁들을 던졌죠.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걱정에다 그런 선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가서 나는 뭘 하나, 그래도 목사인데 뭘 이끌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와서 예배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두렵고 또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케냐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케냐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오셨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시고 난 다음에 몇 군데 둘러보지 않고서 생각이 정리가 됐답니다. 어떻게 내가 케냐 선교에 올인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케냐 땅에 수많은 교회와 NGO가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주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소녀시대 티셔츠를 막 나눠줬대요. 본인이 오셨을 때. 그냥 뭐 지금도 K-POP 하면 열풍이잖아요. 그때는 소녀시대가 대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몰라도 교회에서 봉사로 가면 그곳에 복음은 몰라도 소녀시대 티셔츠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곳에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도 이 복음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뭐 버스에도 있고 건물마다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교회 간판을 걸어두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지. 주일의 예배를 예약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빗자루를 사면 복을 준대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빗자루를 사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케냐 땅의 그 수많은 교회들,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 시대적인 상황들에 공감이 되어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번영신학의 교회들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도 보면 그토록 처참한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 그러니까 지성을 통해서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실패, 그 이후에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테네 뭐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고린도로 그 시점이 옮겨져 와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대요? 지혜와 달변으로 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너희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왜였을까요? 바로 앞서서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인간의 지혜와 이 세상의 문학적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완벽하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그걸 의지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한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의 충격이 그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이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2장 3절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러니까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삶에서 지속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탈진과 공황장애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런 표현들로 자신의 상황을 서술했을 거예요. 내가 번아웃이 왔다. 내가 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탈진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에 빠졌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 내가 고린도로 갔다. 너희에게 갔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온 이 바울이 이전에 그 자신 만만했었던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했던 그의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사랑에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대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아마 구약에 모세였을 거고 신약에는 바울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만이 자신이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생명책에서 그어질지라도 내가 이 유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었던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이 사도 바울의 유별난 유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케냐를 갔다 왔을 때 제가 다행히 케냐에 갔다 왔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갔다 왔을 때 일본 얘기만 계속해서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케냐 갔다 왔는데 케냐 할 얘기 없으면 어떡하지? 케냐에는 큰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던 이 마사이 부족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탄자니아에서 건너온 이 주술사들이 있는 마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한 지역으로 찾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나이로비 시내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6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일단 3시간은 그래도 잘 나 있는 도로를 향해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바꿔야 돼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를 바꿔서 3시간을 그걸 타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라도 하고 비가 오기라도 하면은 길이 꼬이게 되고 길을 놓치게 돼서 뭐 몇십 시간은 거기에 머물면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사이 부족, 이 탄자니아 주술사가 있는 그 지역까지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갔는지 아세요? 최대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NGO들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서 막 순복음교회가 열정으로 케냐 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임미 선교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케냐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에 많은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 그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6시간을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그분들이 몇 년을 타고 다녔던 이 차의 외관을 봤거든요. 설마 저거 타고 가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저곳에 박살이 나고 금이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색이 바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폐차 수준의 차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나이로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사이 부족이 있는 곳까지 갔던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그 차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따가 우리가 디브리핑 영상을 같이 보게 될 텐데 고로고초라는 쓰레기산이 있거든요. 아마 모든 사람들, 같이 갔던 케냐의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현실을 부정을 하면서 이런 곳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예전에 우리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매립하는 차원의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쓰레기가 매립되어져 있는 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팔아가지고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로고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덤프트럭이 쓰레기를 싣고 와서 그것을 버릴 때 그거 좋다고 막 뛰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뭐 이렇게 포대자루 하나씩을 들고서 마치 뭐 되게 좋은 음식들 떨어지는 것처럼 그 쓰레기 더미가 쏟아지는 곳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쓰레기가 왔다고. 저는 이곳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한 현실인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괴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행히 보지 않았지만 밟으면 쥐가 꿈틀대고 쥐가 줄지어서 지나가는 그런 현장. 뭐 그래도 쥐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1m나 되어지는 뭐 볼 수 없는 마치 공룡시대에 살았을 법한 그 익룡처럼 생긴 1m입니다. 1m.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새들이 부리를 조아리면서 수천 마리가 그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새들이. 먹을거리 없는. 사람과 새와 사람과 새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것이 고로고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같이 쓰레기를 치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 엘토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고로고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이 부족을 향한 그리고 케냐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분들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때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어감이 달라졌습니다. 어감이 달라졌어요. 차갑죠? 냉정합니다.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전했어. 받든지 말든지.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안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것은 뭐 니네가 자처한 일이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자신은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너희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확 뒤집히게 된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인벌브했을 때 근데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누구든지 보일 수 있는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모든 주어를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엄청난 타우루스 산맥 누가가 그것 때문에 이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잖아요. 그 위대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처와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의지하는 동역자였던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테네까지 바울을 데려다준 수행원들도 바울만을 아테네에 남겨놓고 전부 베레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너네 없어도 나 여기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아마 이런 뭔가 자신만만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했던 현장이 아테네였고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늦게나마 이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서 오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바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고독과 번아웃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분리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 너네는 이거 해. 나는 복음 전하러 갈게.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표현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철저히 무너졌다 여기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9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바울의 모든 결정과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 절망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히스기야의 삶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공물을 바쳐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이 히스기야 철저하게 실패하죠. 그때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히스기야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으로 끌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요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유배를 당한 거거든요.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유배를 당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 혼자만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 하나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속한 걸까? 그런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 전체가 다 핍박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 속에서 요한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도 구속해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고독 속에 있던 이 요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고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장치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어떡하나. 그리고 이미 늙을 대로 늙었거든요. 노년의 이 시간들을 내가 다 버티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까? 뭐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지금 환상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을 듣게 되죠.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장래 로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어나지 않을 수천 년 뒤에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그 들려진 음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시작.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나이아가라나 이과수 폭포 같은 곳을 가보면 그 떨어지는 물의 수압과 진동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도 떨어지는 그 수압과 그 진동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소리에서 차단이 되어지는 현장,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폭포처럼 떨어지는 큰 소리였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같은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장악당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임하니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고난과 염려가 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앞에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흔히 넋두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힘드시죠? 이러면은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잘 넋두리가 될까봐, 그래서 동정받을까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넋두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 될까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의 처지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와 지지로 자신의 구멍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좋은 말로 함께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염려가 다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를 혼자나 여기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그게 막 공감이 되시나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군요. 몰랐네요. 갑자기 막 마음을 드리고 막 없던 힘이 일어납니까?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도시에 너와 같은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너와 같은 내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신라 말고도 당장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믿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곳, 타락한 곳,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였던 이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소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의 시인이자 작가였던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빗댈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했다. 또한 도시를 내려다보면 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던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 온갖 다양한 이 형태의 종교적인 이 매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종교적인 매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매춘을 행하는 봉사자들의 수가 수천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성적 취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남창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종교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회는 다를까?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간음, 아버지의 아내와 부정적인 이 불륜의 행위를 행하는 그 성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침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합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언급하신다고 클릭이 되겠어요? 근데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는 양육 기간에 기반의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어떤 선교였어요? 아시아 선교. 아시아 안에서만 하는 선교였죠. 근데 깨달음을 얻고 2차 선교 어떻게 돼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어지는 선교였죠. 아마도 이 유럽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서 재정비를 하고 아마 3차 전도 여행은 더 넓은 지역, 땅끝까지 가고자 했었던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마 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의 이 종착지에 해당하는 이 고린도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의 선교가 어떻게 변하냐면, 목회 중심의 선교, 양육 중심의 선교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면 예정에도 없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곳에 눌러 앉았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정말로 연약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죠. 에베소로 가서는 3년을 있었죠.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잖아요. 1년 반의 그 시간 동안 유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그 거짓 고발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에 걸려 넘어지죠. 이 탈진과 이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된 물음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와 절망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선지자와 함께 맞다이, 네. 자영자매님을 보니 갑자기 맞다이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 한판 승부에서 시대의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지 않잖아요. 이세벨이 뭐야? 엘리야가 그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죽여야지?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마음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그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뭔가 왕의 마음도 좀 바뀌고 그 여왕의 마음도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장작을 다 태워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 너무 초라해지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까? 번아웃된 엘리야의 인생을 그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리나요? 아합과 이세벨의 승리로 이 엘리야,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선물로 주시죠. 아람왕 하사엘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아들 엘리사를 허락해주시고 예후의 왕조를 일으키셔서 5대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사를 만나주셨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땅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 했던 서원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마음이 뜨거웠을 때, 정말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서원을 했지? 그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갱그리에 가서 머리 막 밀어버리잖아요. 서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다시 그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나아갈 길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돌아갑니까?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두라노 성원에서 3년 동안 그 에베소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이 번아웃과 실패로 무너져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압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